점심 뭐 먹냐? 지금 아무거나 뭐. 네. 아유, 아무거나는 맨날 아무거나야. 가, 저쪽으로 가. 어젠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작별 인사도 못했네. 미안. 괜찮아요. 저 그럼 오늘 같이 저녁 먹을까요? 그럴까? 영희야! 어? 백반 괜찮지? 어. 그 봐. 영희 씨 아무거나 오케이라니까. 와, 어때 영희 씨 맨다리가 원준 씨 바지 입은 것보다 더 두껍네. 어이, 아이 무슨 소리야? 아이 참. 아 원준 씨가 비정상이지. 영혜 씨는 정상이야. 응? 우리 이영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다리 하나는 짱이야. 그지? 응? 야, 가느다란 발목 예술이잖아. 이 슈퍼맨들도 뺨친다고 안 그래? 아 그럼요. 예, 영혜 씨 다리는 죽이죠. 저기 말 나온 김에 나 결혼할까? 어? 딴딴따단. 딴딴따단. 아 됐어요. 비행기 그만 태우고 가세요 빨리. 야, 밥 먹으러. 야, 예술이야. 밥 먹자. 예술이네. 어? 잘 먹었네. 아이, 잘 먹었어. 아 제가 계산은 되니까 꼭. 아이. 지갑 좀 꺼내고 얘기해. 아이. 저 사장님. 저 영희 선배님이랑 포카 미용실 좀 다녀올게요. 거기는 왜? 뭐 무슨 문제 있어? 아 그 전에 간판해 준 거 있잖아요. 뭐 수정을 좀 해달래요. 그래? 아 자, 원준 씨 혼자 갔다 오면 안 돼? 안 그러면 지원 씨랑 다녀오든가. 아 거기 사장님이 영애 선배님이랑 같이 보자고 했네. 그래요. 갔다 올게요. 괜찮겠어? 아니. 눈치 없이 원준 씨가 둘이 같이 가자 그러는데 정 불편하면 안 가도 되고. 괜찮아요. 갔다 올게요. 그럼 갔다 와. 네.